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가치를 인정받은 궁궐 창덕궁. 조선 고유의 궁궐 건축 양식이 온전히 남아있어 왕실의 위엄과 품격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왕실에 뒤뜨린 후원은 주변의 자연 환경과 탁월한 조화를 이룬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아름다움과 편안함으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고 아낀 창덕궁의 가치를 만나본다. 수백 년 전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금원이라 불렸던 조선 왕실의 정원, 창덕궁 후원, 부용지에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자,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유산에서 이렇게 오늘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가슴 벅찬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참 더운 날인데 네. 여기 와보니까 그래 전각 사이로 네. 숲에서 이게 불어오는 바람들이 영혼까지를 청량해 줄 만큼 심하지 않습니까? 달리 어떤 그 피서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여기 그 중국의 국가주석 부인도 네. 여기 찾아왔었죠. 그죠? 펑님이한 바로 이 앞에서 그 연주회를 하고요. 그 펑 여사께서 저쪽에서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네요. 세계가 정말 인정하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 녹화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아마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진짜 영광인 것 같아요. 5대 궁궐 뭐 이름 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지어진 네. 순서도 혹시 두 분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뭐 알아야죠. 한번 눕혀보시죠. 네, 혹시 이분이신. 네. 네. 창덕궁. 네. 아, 경복궁 창덕궁. 아,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까지는 아는데 사실은 네. 막판에 가가지고 경복궁과 덕수궁이 헷갈려요. 그렇죠. 틀린 건데 네. 1395년 경복궁이 제일 먼저 예.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종 때 이 창덕궁 그리고 이제 성종 때는 네. 왕실의 이 대비들이 아주 그 많이 살아 계셔가지고 이 대비들 모시려고 창경궁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가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세 개의 궁궐이 다 소실됐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정릉동 행궁이라는 곳에 머무셨고 이게 나중에 그 궁궐로 발전하면서 경궁, 원래 이름은 경궁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고종 왕제가 이곳에서 계속 거처하면서 이름이 네. 덕수궁으로 바뀐 겁니다. 권리 변도로는 마지막인 것이 광해군 때 새 궁궐을 또 짓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은 궁궐이 바로 경덕궁인데 요게 영조 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경희궁이라고. 아, 예. 덕수궁이 맨 마지막에 경희궁이고. 아니, 또 헷갈리시는데 그렇게 약식 효과가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어, 큰일 났네. 경운궁이 아, 네. 덕수궁, 네. 경덕궁이 경희궁. 아, 이렇게 네. 바뀌었다라는. 조선의 개국과 함께 500년 수도 한양의 서막이 열리고 조선 왕조 최초의 궁궐인 경복궁이 세워진다. 그러나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이방원과 이복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 경복궁은 피로 물들게 된다. 보자. 제법 군왕다워 보이지 않사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니? 이제는 처자의 세상이옵니다. 마침내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경복궁을 두고 새 궁을 지을 것을 명한다. 태종은 새 궁궐을 거처로 삼은 뒤 이름을 창덕궁이라 지었다. 경복궁을 놔두고 태종이 창덕궁을 새로 지은 거예요. 뭔가 좀 깨름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태종은 경복궁에서 자기 동생들을 자기 손수 죽인 사람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경복궁은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태종이랑 갈등이 있었던 정도전이 또 디자인하고 만든 데기도 하니까 더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태종이 이제 왕자 시절에 두 차례 왕자 난을 겪죠. 그러면서 형제간에 이제 사륙전이 있게 되는데 그 무대가 주로 경복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종이 왕이 되었을 때 사실은 다시 개성으로 돌아갑니다. 그 경복궁을 떠나서. 예, 예. 그러다가 이제 태종 초년에 다시 이제 서울로 옮길 생각을 하는데
그때 경복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창덕궁을 지어서 오게 되죠. 근데 그것이 아무래도 경복궁에서 여러 가지 한이 서려 있던 그런 이제 역사적 무대였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극히 개인적인 일인 거잖아요. 신하들이 여기 다시 짓는다 그랬을 때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명분으로 드는 것이 이게 별로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이 아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태종이 워낙 이제 그 왕권이 강했고 그 태종 분위기 알잖아요. 이 사람 말 잘못 거역했다가는 이게 큰일 날 해 이러면 그때는 뭐 해야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인데 그 한 나라의 어떤 그 일국의 수도를 정하고 또 왕이 기구할 궁궐을 짓는데 풍수를 따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태종이 풍수를 역이용해서 네. 어떤 그 새 궁궐을 짓는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에 묵금자리가 사나워갖고 이사가자고 쓰다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창덕궁을 이제 지으라고 한 사람은 태종인데 네. 이제 정작 이 건물을 뭔지 설계하고 지은 사람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요? 건축 디자이너? 뭐 네. 조경 디자이너라고 해야 되나? 그럼 그 당시에 네. 그럼 무슨 다른 건설회사가 따로 있었나요? 궁궐 전문 건축가 조선시대도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박자청이라는 인물인데 박자청. 예, 원래는 뭐 신분이 높지도 않았어요. 이제 평민 출신이었는데 뭐 이렇게 경복궁 조성 사업에도 참여하고 워낙 이런 건축 쪽에 자질이 능해가지고 나중에는 공조 판서에까지 오르는데 태종도 이 사람의 이제 명성을 알고 이 궁궐 네. 건축을 맡긴 거죠. 1418년에 이제 창덕궁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물인 이 인정전이 바로 박자청이라는 인물이 짓게 됩니다. 창덕궁 외에 뭐 다른 건물도 지었나요? 네, 경복궁 공사에 물론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성균관 문묘를 만들었고 그다음 청계천 공사를 했고 그 정도전이 한양을 이제 기획한 설계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박자청은 설계를 실천에 옮긴 건축가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자청은 이제 태종으로도 굉장히 신뢰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태종이 돌아가셨을 때 그 헌능까지 이 사람이 만들고 그 이듬해 죽게 됩니다. 야, 그래서 태종에겐 굉장히 중요한 신하였죠.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인데 네. 서울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분일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보면 뭐 서양 건축가 뭐 미켈란젤로 뭐 그렇죠, 이런 사람은 그렇죠. 잘 알아도 박자청은 잘 모른다는 네. 거죠. 예. 앞으로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예, 사람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태종이야 개인적으로 왕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경복궁을 꺼려했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조선의 많은 왕들이 이곳에 거철했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건가요? 우선 살기가 편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뭐 배산 임수 산이 뒤에 있고 금천교라는 물이 앞으로 흘러가죠. 그다음에 구중궁궐에서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은 똑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정문을 통과해서 정전, 편전, 침전 이런 순으로 배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네. 후원이 나오는 그것도 이제 기본형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형 자체가 앞뒤가 확 트인 공간이 아니고 응봉에 산자락이 위치를 하다 보니까 동서로 길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예. 굉장히 자연스럽게 건물이 배치가 되어 있고 경복궁은 일직선상에 모든 주요 정각이 예. 놓여 있는데 오늘 들어오실 때도 도남은 들어와서 계속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주요 건물을 보시게 됐는데 이게 바로 그 자연의 산세 흐름과 맞춘 딱 그 맞춤형 궁궐입니다. 어 진짜 근데 네. 해설사 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정말 막 정말 팍팍 그러네요. 네. 느낌이 팍팍 옵니다 지금. 네. 네. 이게 미인분이시라서 더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뭔가 그런 느낌이. 요즘도 왜 빽빽한 아파트촌보다는 이렇게 좀 정원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이런 그렇죠. 또 주택가가 있잖아요. 요즘 트렌드하고 딱 맞는 제가 그렇죠. 바로 네. 앞서갔던 것 같아요. 네. 조선 전기에도 이제 네. 태종 이후로도 여러 왕들이 이제 창덕궁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결정적이죠. 임진왜란 때 조선의 궁궐이 다 불타게 되는데 경복궁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 창덕궁을 먼저 재건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강해군 이후로는 조선 후기의 국왕들이 경복궁 중건할 때까지는 여기가 이제 전궁이 되는 거예요. 특히 후기의 무대, 정치적 무대는 창덕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창덕궁을 먼저 재건한 거죠? 보통 법궁이라고 하면은 경복궁이 이제 메인 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1차적으로는 이제 경복궁은 너무 이제 좀 그 규모도 더 크고 해가지고 좀 더 중건하기 부담스럽다라는 네. 점.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 따져보면 정부 1청사보다 정부 제2청사를 더 복원을 해가지고 순 이런 경우다 볼 수 있죠. 궁궐의 중심인 정전에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거행되는 왕의 즉위식. 실제로도 우리가 본 드라마 속 장면과 같았을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의식인 왕의 즉위식. 실제로는 인정전이 아닌 인정문 앞에서 치러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즉위식이라는 건 화려해야 되는데 왜 문 앞에서? 그렇죠. 우리도 지금 또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거 떠올리면 상당히 그래도 경축 행사다 생각하는데 네. 또 자세히 생각하시면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은 어떨 때 이루어지죠? 아, 선왕이 그 승하하셔야 그러니까 장례식이랑 같이 치르게 되니까. 그렇죠. 기본은 선왕의 장례식이 우선적인 행사예요. 뭐 왕이 뭐 화려하게 이렇게 뭐 복장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상복을 입고 또 이제 그 어자도 거기에다가 이제 흰천을 이렇게 잠시 해놓고 거기 그냥 잠깐 앉는 정도로 즉위의식을 치르는 뭐 그 정도의 아주 그 정말 뭐 슬픈 즉위식이었어요. 역시 드라마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사실 인정문에서 즉위식을 올린 최초의 왕이고 효종이라든가 현종이라든가 또 우리 뭐 영조 대왕이라든가 순조 철종 고종까지 총 8분의 이 왕들이 인정문 앞에서 즉위식을 올리는 것이죠. 역시 제가 창덕궁에 오면 일단은 말이죠. 후원을 바삐 가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네. 오늘은 오다 보니까 어떤 건물이 끊임없이 저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청기화가 반짝거리면서 제 이름을 불러요. 선정전을 보셨군요, 바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보신 선정전이 모든 궁궐을 지금 통틀어서 딱 한 군데밖에 남아있지 않는 청기화 건물입니다. 네, 네. 왜 거기는 청기화로 옮게 된 건가요? 광해군 때 창덕궁을 재건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청기화가 좀 더 화려해 보이고 좀 더 이렇게 권위를 과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신하들이 반발을 합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인데 회해청이라든가 염초 같은 이런 재료는 수입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입을 해서 써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제작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또 조선시대 유교국가니까 이제 금박한 거, 소박한 거 이런 걸 궁궐에서 많이 강조를 하니까 좀 금기시했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그 광해군은 그렇게 비싼데도 굳이 청기화를 올리려고 그랬을까요? 정전 건물은 좀 아무래도 장엄하고 위험 있게 꾸미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찰에서도 청기화를 쓰는데 궁궐의 정전 또 제 편전에서는 청기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시죠. 그래서 보면 이 청기화가 지금 제일 많이 아마 그 이름이 그 이렇게 걸어놓은 데가 주유소 아시죠? 청기화 주유소가 제가 한번 어디 청기화 주유소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전국에 정말 많더라고요. 아, 많아요. 네, 저는 딱 한 군데 저기 홍대 앞에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청기화를 보시면 혹시 떠오르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를 염두를 두고서 여쭤보는데 그럴 때 갑자기 청기화 주유소. 어쨌든 청기화를 얻는다고 왕의 권위가 설까요? 그 공간에서 왕이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군주로서 그것이 이제 사치로 보여지니까. 그런 것까지 그런 부분까지 얹혀져가지고 결국 어떤 그 반정의 빌미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두 번의 반정이 일어나잖아요. 중종 반정, 인조 반정. 이 두 번의 반정이 다 같은 곳에 있어서 일어나는데 바로 이 창덕궁입니다. 뭐 인정전이나 또 왕이 집무를 했던 선정전 이곳이 결국 그 쫓겨난 마지막 왕들의 그 뭐 집무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역사 속에서는 폐비윤 씨 아시죠? 예, 예, 예. 연산군의 생모 폐비윤 씨가 이제 폐출된 그 공간도 바로 이 선정전이었습니다. 왕이 신하들과 만나 국사를 논하던 선정전. 성종의 중전이었던 윤 씨의 폐위도 이곳 선정전에서 결정됐다. 무수한 역사의 그날들은 사관에 의해 낱낱이 기록으로 남았는데 사관이 모인 승정원을 비롯해 대청, 빈청 등 왕을 보좌하는 여러 관청들이 선정전 가까이에 모여 있었고 이를 권례각사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날에는 소나무 숲만이 권례각사 터를 지키고 있다. 방문을 하시면은 지금 다 사라져버린 그 공터를 눈여겨보시면서 조선 궁궐의 위용이 어땠을까 상상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청이 왕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군요. 근데 여기도 한 가지 궁금한 게 내시 있잖아요, 내시. 네. 그 왕을 보편 내시는 보통 몇 명쯤 됐을까요? 왕을 모시는 이런 내시들이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이렇게 근무하는 관청도 있었어요. 내반원이라고 하는데 그 왕만 직접 이렇게 모시는 내시를 대전 내시라고 하는데 이 대전 내시가 약 한 40여 명.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상근하는 내시가 한 130여 명 정도 되고요. 또 상근 이외에 우리 출퇴근하는 내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거의 한 400여 명 정도가 궁궐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거죠. 많네요. 내시가 되고 나면 이제 또 계속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일종의 최후 훈련이라 그럴까요?
이 두 명의 내시가 서로를 업고서 달리기를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 그래요. 내시가인데 무슨 그렇게 체력이 많은 체력을 위하여? 체력 훈련은 뭔가 하긴 했어야 생각했나 본데요. 그게 이제 비상 사태가 생겼을 때 내시가 이제 왕족을 업고서 도망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인저 반정이 일어났을 때 이제 강해군을 추적을 해보면 궁궐 담장은 이제 사다리를 타고 이 후원 담장을 넘어가요. 그리고 담장을 넘어가서는 내시가 없고 달려가죠. 네. 그래서 앞에서 한 명이 길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관 집에 숨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비상시에는 없고 뛰는 거죠. 광해군처럼 어떤 전장을 누볐던 그런 군주가 그런 화급한 순간에 내시 등이 앞에서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 모르겠네요. 아주 그 비상사태니까 뭐 그때는 뭐 체면이고 뭐고 그때 없었다는 거죠. 뭔가 구급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쓰러졌다. 그렇죠, 그런 경우. 아, 당연히 있죠. 예. 네. 어떤 면에서는 궁궐 안에서 뭐 119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보디가드의 역할을 한 경호원의 역할까지 한 거네요. 네. 보통 우리 코미디 프로 같은 데서 내시를 되게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마마마 이런 이미지가 아닌가 좀 덩치도 있구나 보죠. 빼어난 미모로 숙종의 눈에 든 궁녀 장옥정. 불을 끄라 하였느니라.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소녀 전하의 마음을 원하옵니다. 숙종의 승은을 입고 후궁이 된 옥정은 왕자를 낳아 숙종의 기쁨이 된다. 이듬해 숙종은 후궁 옥정을 정일품 비내 자리에 책봉하고 중견이 된 희빈 장씨는 마침내 왕비에 쳐서 대조전에 오른다. 궁중 암투의 대표인물 장희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그 장희빈이네요. 우리 흔히 장희빈 하면 좀 약간 야들야들하고 좀 뭔가 이렇게 요부 이미지인데 특히 김혜수 씨가 장희빈 할 때는 사람들한테 장희빈 또 건강할 수가 있구나 하는 또 새로운 또 인식을 심어준 것 같아요. 김태희 씨도 있잖아요. 네. 또. 네. 그럼 장희빈이 공부 잘할 것 같지. 그러니까 이 창덕궁에 있는 대조전은 이제 중전이 머물던 곳이죠. 중전 또는 중궁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중전은 이제 내명부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최고 지위에 오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장희빈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이례적인데 후궁으로 들어오기 전에 궁녀였어요. 그래서 궁녀에서 후궁이 되었다가 마침내 왕비로까지 오른 그런 입지전적 인물이죠. 근데 정말 장희빈, 희빈 장씨 생각하면 빼어난 미모와 가진 것도 겉모습으로 최고의 지위에 또 왕비까지 올랐던 요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여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봄직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약까지 바꾸고 그래요. 근데 뭐 사실은 조선이라는 철저 신분제 사회에서 그 미꾸라지에서 용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 정도 입지전이라면 사약이라는 그 역사를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설이 되고 싶다. 그런 여인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 아니면 혹시 그런 빤무빠탈한테 이렇게 뭔가 당하고 싶다는 느낌. 오히려 후자에 가깝습니다. 후궁이라는 거는 궁 뒤에 있다 그래서 후궁인 거잖아요. 예. 대조전에 올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조전에 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장희빈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후궁으로는 이제 왕비가 될 수 없게 그렇게 법으로 금하죠. 숙종이 결국 장희빈을 폐출하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본인이 그 선례를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또 본인이 그렇게 이제 폐기시킨 거죠. 특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이제 궁을 방문하시면은요. 임금님이 어디서 어느 후궁하고 데이트를 했느냐. 그 대조전을 딱 보고 가시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후궁의 처소는 어디였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좀 궁금한데요. 네. 아, 근데 그 자칭 그 창덕궁 데이트의 뭐 1인자 뭐 하시면서 해마다 또 여러 번 오신다고 하니까. 아니, 어디서 데이트 하세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당연히 사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데이트하면 후원이죠. 여기 그냥 거느는 것만으로도 사실 작업에 팔아는 가능성이 있어요. 해석사 분 꼭 인솔해가지고 그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뒤에 주춤 물러가면서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뒤에서 꼭 비협조적으로 오시는 커플들이 가끔 계신데 저는 근데 어디냐라고 말을 하면 굳이 따진다면 한 군데 소개해드리고 싶은 데가 대조전 뒤뜰 거기 어떤
그 꽃담이 정말 아주 예술이거든요. 거긴 심지어 굴뚝조차도 어떤 무늬가 잘 새겨져 있어가지고 왕실의 권위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란 말이죠. 아무래도 그 후궁들과 데이트를 즐길 만한 은밀한 공간이 아니었을까. 그럼 사단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조전은 정비의 침소잖아요. 아, 그러네요. 감히 정비의 침소에 후궁과 같이 권위였다라고 한다면. 아이쿠. 사약을 누구한테 받았을지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한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구중궁궐이란 그 표현 그대로 정말 왕비의 삶 뭐 좋을 것도 같지만 정말 이 궁궐 깊숙한 곳에 갇혀 있어서 어떤 개인의 삶을 즐기만한 그런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대조전 뒤편에는 그 꽃계단이라든가 거기에 그 작은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꽃도 심어놓고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그 돌출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항상 그 앞에 와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왕비만을 위한 또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아, 근데 대조전은 다른 정과까지 비교해서 없는 게 있다 그래요. 네. 대조전에 없는 거. 이제 왕과 왕비의 침전이어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좀 용마루가 없죠. 그죠? 한자도 좀 재밌어요. 크게 창조한다. 네. 크게 만든다. 그럼 뭘 만들겠습니까? 자식. 그렇죠. 왕실의 그 왕자, 특히 왕자를 이제 네. 만드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결국 용을 만드는 이런 곳에 또 용마루가 있으면 이게 충돌할 수도 있다. 아, 네. 이런 의미에서 그냥 그 용마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조전이 이제 원래는 편전 중에 왕비의 이제 침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희정당이라는 이제 국왕의 침전이 별도로 있었는데 후대오면 이게 국왕과 왕비가 같이 이제 침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제 마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에 온돌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서쪽 방은 이제 왕비 침실이고, 동쪽 방은 국왕의 침실이거든요. 두 분은 각방을 쓰시나요? 아, 기본적으로 각방이죠. 그거 좀 기분 좋은데요? 예. 혹시 지금 각방? 아니, 왠지 왕도 각방을 쓴다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나쁘진 네. 않은데요. 근데 정말 이 두 분들은 어디서 동침을 하시나요, 그러면? 국왕이 있는 그 동쪽 온돌방인데요. 방이 가운데 있고, 네. 그 외곽에 아주 좁은 복도로 이렇게 방을 둘러싼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비 침소 쪽은 좀 이제 기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왕의 침실에는 기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이든지 국왕에게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불이나 뭐 베개 이런 정도밖에 없고요.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왕과 왕비가 동침할 때 나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문을 사이에 두고 그 네. 바깥에서 다 듣고 있죠. 아, 그래서 조선 후기에 왕들이 특히 정비 소생에 자식들이 별로 없는 게 바로 이것도 한 원인일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정비들은 더 감시 인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렇게 동침 자체가 네. 공식적인 일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더 부담감이 네. 느껴질 것 같아요. 정비한테. 근데 대조전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 혹시 안에 들어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그렇죠. 직업상. 네. 제가 또 속속들이 알아야지 네.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특히 그 생활 공간 같은 경우는 순종은 1926년 대조전에서 승하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서양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발관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발관. 화장실도 그렇고. 우리 지금도 보면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촬영하고 있는 이곳 이 주변 지금 화장실에 있는데 그렇죠. 특히 우리 궁궐에서 저는 학생들하고 답사할 때도 꼭 강조하는 게 화장실 확실하게 알아놔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꼭 휴식 시간을 줍니다. 네, 화장실 맞습니다. 다녀오라고. 저희도 그래서 이 관람 예. 코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진짜 네. 이 드넓은 10만 평 후원 안에는 네. 화장실이 저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자금성에 제가 갔을 때 겨울에 갔는데 갈 때부터 화장실이 되게 이제 가고 싶었는데 네. 일단 뭐 일행하고 이제 뭐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건물을 보러 갔었는데 건물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화장실 찾는 생각에 자금성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하셨어? 결국은 이거 막 그냥 달려갔죠. 그냥 거의 뭐 그 포레스트 범프처럼 막 달려갔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갔는데 그 단체 사진에 제 얼굴이 없습니다. 화장실 가셨군요. 저는 한여름에 가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의 아주 그 중요한 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궁궐 화장실 꽤 있었어요. 우리 동궐도라는 그 조선시대 창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모두 21곳 36칸의 화장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면 왕과 함부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화 우리 광의 왕이 된 남자 이 영화 자세히 보신 분들 그거 아주 그 주목된 장면 중에 하나인데 네. 왕이 이제
소위 이동식 변기를 이제 사용하시는 그 장면 나왔잖아요. 예, 예, 예. 우리 소위 이제 매화틀이라 그래가지고 예. 임금님이 쓰는 요강이 이제 매화틀이라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의 용변을 이제 매화 나무 꽃이 뭐 비유해서 이걸 매화라 그러기도 했다는 그런 견해가 많고요. 아름답게 이야기.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뭐 좀 더러운 것을 네. 더 예쁘게 표현했고. 요것을 이제 궁중 용어로 또 매우라는 용어가 있다 해가지고 매화틀 또는 매우틀 이렇게 예. 이제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왕이 된 남자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 왕을 따라서 계속 매화틀만 들고 다니는 담당 내시나 궁녀가 따로 있었던 건가요? 아, 예, 있습니다. 이게 비밀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이 매화틀을 관리를 하고 네. 이제 뭐 왕이 그런 뭐 용변을 보고 싶어 할 때 항상 그 대령하는 그런 라인이 있었고요. 또 그보다 좀 더 높은 상궁 중에 또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이 명주 수건으로 또 뒤를 잘 닦아 주셨다는 그런 야, 너무 좋은 보직은 아니고 아니, 네. 왕이 이제 매화틀의 용변을 보고 나면요 그건 네. 다시 내의원으로 옮겨져요. 내의원은 왕이 건강을 체크하는 기관이니까 네. 그 용변의 상태를 보고 이제 건강을 체크하고 좀 상태가 심각하거나 이럴 때는 맛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 갈수록 심각해지네요 지금 네, 들고 다니고 닦아주고 원래 근데 군주와 병자는 무치라고 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뭐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 뭐 매화틀 얘기는 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네, 더 이상은. 제가 영화당 안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부용제 모습 좋은데요. 밖에서 보는 거하고 네. 안에서 보는 거하고 느낌이 참 달라요. 여기 영화당이 그 창덕궁 안에서도 들어가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여자친구랑 여기 후원에 놀러 왔다가 네. 제가 좀 잘 보이겠다고 도시락을 싸왔었는데 예,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여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싸온 그 네. 도시락에 네. 결국은 또 쉰 네. 도시락 들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공연장이나 박물관 이런 데 가시면 당연히 음식물 드시지 않으시죠. 별도의 사인을 드리지 않아도 네. 근데 이제 궁을 공원하고 자꾸 혼동을 하셔서 그런 예.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 좀 따르더라도 오래오래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관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참한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정조. 힘겹게 왕위에 오른 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강력한 왕권이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의 새로운 개혁 정치를 도울 인재가 필요했다. 정조는 즉위와 함께 창덕궁 후원, 구용지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젊은 인재들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왕실의 휴식 공간이었던 후원은 정조에 의해 개혁 정치의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또 주암루잖아요. 규장각 예, 예. 있었던 거. 예. 그 예. 교수님 저기서 근무하신 거예요? 규장각에 있는 저 책들이 네. 이제 결국은 그 경성제국대를 거쳐 서울대를 거쳐 결국 서울대학교 규장각 네. 그곳에 보관된 자료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우리 김우식 교수님도 그러시고 네. 이렇게 저를 정말 그 이렇게 오게까지 한 아주 네. 중요한 아, 그러게요. 예, 지금 1층은 도서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규장이라는 것이 원래 국왕이 지은 글이라든가 글씨라든가 또 국왕의 족보 이런 것들을 보관한 건물이 규장각이거든요. 그리고 2층에는 정조 때 되면 이 정조 자신의 의진을 보관하는 공간이었어요. 정기적으로 이제 신하들이 참배를 하고 보살피게 하는 그런 건물이죠. 그러니까 국왕의 권위를 최대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2층 건물로 돼 있어서 1층은 각, 2층은 루 이렇게 돼 있었죠. 아, 용도가 다 달랐군요.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1층을 각이라고 하고 2층을 루라고 한다는 건 오늘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왜 동네에 무슨 무슨 각, 무슨 무슨 루 주변에 1층이 있는데 그것도 층마다 1층 각이 그걸 알아야겠네요. 2층은 2층으로 된 문은 없습니다. 상호 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조가 즉위한 그 해에 그 규장각을 바로 만든 건데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가 있어요? 정조는 왕이 올랐을 때 그 사도세자가 결국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정치적으로 한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창덕궁 그 후원에서도 중심이 되는 그 곳에 규장각을 세우고 이곳에서 학자들을 키워가지고 네. 좀 뭔가 개혁정책을 실시해보겠다라는
이런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중앙의 문은 좀 높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문들은 되게 낮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문이 굉장히 낮은데요? 네. 허리를 굽혀서 가야 돼요. 유근신같이 키 큰 사람은 상당히 저 낮은 포장각으로 근무할 때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런 것도 다 그만큼 규장각이라는 건물에서의 그 어떤 위험이라든가 존엄성을 이제 강조한 부분이죠. 정조가 한마디로 신하들에게 전하고 싶은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좀 어떠가 엄격한 군주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저처럼 해설사가 되어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자상한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임금의 안내를 이렇게 받았던 강세황이라고 그분이 그게 너무 감격에 겨워서 길이길이 자자손손 남기기 위해서 글로 기록을 해뒀어요. 이분이 남긴 글이 이제 그 호가 유검은기라고 그러니까 임금의 수레를 따라가면서 검은을 유람한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 규장각 옆에 휴정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조그마한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규장각 앞을 지나가지고 이 후원을 일대를 왕이 직접 안내를 하고 거기에 이제 신하가 따라가면서 이 화가니까 얼마나 또 눈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섬세한 필체로 그 이 창덕궁 후원 쪽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후원은 이렇게 비단 그러니까 왕실 사람들만 그럼 거닐고 오롯이 왕실만 생각하느라고 후원을 사용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백성들의 직업을 잘 이해해야지 그들의 마음을 읽어서 성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 안에 따로 논과 밭을 마련했어요. 임금이 직접 막 모내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예, 그래서 시범을 보이고 소도 몰고 내농포라는 농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국왕이 직접 친경이라고 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 시범을 보이는 그런 농장이 궁궐 안에 있었죠. 저희가 그것을 재현하는 의미로 이 창덕궁의 가장 깊숙한 옥류천 지역에 청의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예. 유일하게 기화가 아니고 초가로, 집으로 이어져 있는 정자가 있는데 그 주변에 저희가 조그맣게 논을 만들어서 시민들, 일반 국민들하고 같이 그 임금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논은 누가 농사를 짓고 있나요? 해설사님? 아니, 저도 지어보려고 하는데 정말 손바닥만한 논이에요. 저한테 그 순번이 돌아오질 않아서 한눈 팔고 나면 끝나요. 또 궁궐 안에서 왕비는 친잠이라 그래가지고 친이 이제 누에를 짜는 이런 행사를 또 그러면 좀. 창덕궁에도 뽕나무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도 자세히 있어요? 보시면 뽕나무 많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뽕나무도 남아있고요. 뭐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전시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는 게 되게 감동적인데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곳에 춘단대 예, 여기가 그 과거 시험 보던 곳이라면서요. 보사 본부로 사용됐잖아요. 최종 시험 문과 시험에서 이제 세 번 시험인데 마지막 3차 시험이 보는 곳이 춘당대라 그러는데 우리가 있는 곳은 임금이 앉아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거 앞 안에서 이제 저 아래 춘당대에서 이제 선비들이 모여서 과거 시험을 보는데 그 춘향전에 보면 그 이도령이 과거 시험 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시험 제목이 보면 춘당 춘색 고금동 이렇게 일곱 자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시인은 아실 것 같아요. 글쎄 근데 뭐 이몽룡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춘향 춘색 고금동이면 혹시 모르겠는데 춘향의 춘색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그럼 모르겠는데 춘당이 뭔 뜻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춘당이랑 이제 봄 연못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춘당대의 그 봄 기운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임금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태평성대가 되어서 이런 이제 좋은 상황에서 이제 지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근데 시제 자체가 시네요. 시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건 이 자리에서 왕이 그 선비들의 어떤 그 과거 보는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상림십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시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선비들이 과거를 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꽃처럼 아름답고 그게 이제 10대 절경 중에 하나라고 10대 절경 중에 하나로 들어갔어요. 임금 앞에서 당시 그 과거 시험을 보던 많은 선비들을 좀 떠올리면서 여긴 사실 이제 임금이 앉는 자리니까 저 밑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두 작가님께 한번 그런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선비가 되어보시죠 오늘. 네. 무슨 자, 퀴즈가 과거 시험 문제는 우리 김은식 교수님께서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상품이 있나요? 어사화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정답 맞추신 분께
함께 이 어사화를 씌워드릴게요. 네, 우리가 보면 어사화, 어사화 그러면 네. 대부분 그 춘향전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도령이 또 암행을 사니까 네. 어사에게 씌워준 그 뭐 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왕어자 하살사자 꽃하자 아, 예, 예. 왕이 하사하는 꽃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아, 직접 예. 직접 나누었어요. 우리 PD가 예 이렇게 예쁜 꽃. 어, 그래요? 근데 조금 이거 탐나는데 이거 이거 왠지 어사화는 네. 이렇게 그 합격자에게 내려주다 보니까. 네. 여러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조화로 실제 만들었어요. 아, 그 당시에 그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네. 창덕궁에 왔으니까요. 네. 창덕궁의 건물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창덕궁에는 그 효명세자가 아버지 순조를 위해서 지은 그 사대부 형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창덕궁 전문가로서 왠지 아실 것 같아요. 이거를 틀릴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제가 잘 알고 있는, 제가 또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아시는 분이 전 작가님 지금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과거 시험 시험범위도 안 가르쳐주고 과거 시험을 보게 됐네요. 지금. 뭐 그래도 종이라도 좀 피시죠. 네. 지금 포기하는 심정으로 계시는데 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너무 죄송한데요. 힌트. 석자고 네, 네. 아버지에게 항상 경사스러운 일이 연출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담았다. 오죽하면 효명세자에게 치겠어요. 효도 효자를 써가지고. 아, 전 작가님은 효자요? 어떡하면 좋아 우리 전 작가님. 이거 나가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경도정이라면서 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 예전에 사실 경로정이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노인을 공경하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왕실에서도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죠. 힌트가 별로 안 좋으셨나 봐요. 효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경로당도 경로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경로당하면 너무 그런 거 같아서 그래도 정으로 좀 죄송한데 제가 이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렇죠? 한자로도 한번 네, 네, 교수님께서 직접 씌워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자, 제가 3일 누가 여사를 나가셔야 예. 되는데 아, 말도 이거, 준비하고. 예. 이거 원래 이제 과거에 합격하면 이제 3일 동안 그 시험관이라든가 뭐 가족, 동료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아. 그 3일 육아라 그럽니다. 아. 오늘 끝나면 3일간 우리 그러면 뒷풀이 다 하는 겁니까? 주말에서 한번 기대할게요. 네. 궁궐 안에 사대부 집을 모방해 지은 건물인 연경당. 단청을 칠하지 않은 소박한 이 건물은 효명세자가 아버지 순조를 위해 지은 것이다. 19. 순조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는 효명세자는 당시 외척 중심의 세로 정치에 맞서고자 궁중연회를 자주 열었다. 순조와 순원 왕후를 위한 크고 작은 연희를 연경당에서 베풀었다. 왕실의 연희는 단순한 잔치가 아닌 왕실의 위상을 높이려는 효명세자의 정치적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조선을 다시 춤추게 하려 했던 효명세자는 안타깝게도 22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이제 음악이나 무용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공연되고 있는 게 춘행무라는 게 있어요. 네. 봄날의 꾀꼬리의 그 모양을 또 춤으로 표현했는데 저희가 그 야간에 개방하는 달빛기행 때 오시면 춘행무를 또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야간 개장할 때 제가 그 잘 보이면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좀 저희 가족도 아직 못 와봐가지고 합법한 절차를 밟으세요. 네. 그렇죠. 이게 네.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죠. 뭐 아주 삽시간에 그냥 매진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막. 네. 일단 컴퓨터를 좋은 거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헌종의 왕비 효헌 왕후가 16세 나이로 눈을 감고 만다. 이듬해 조정에서는 중전을 뽑기 위해 삼간택을 하고 헌종은 전례 없이 삼간택에 참여한다. 그때 김씨 처녀를 마음에 두는 헌종. 그러나 대왕 대비는 명헌 왕후 홍씨를 선택하고 헌종은 어쩔 수 없이 명헌 왕후를 계비로 드린다. 하지만 김씨 처녀를 향한 마음을 지우지 못한 채 3년의 시간이 흐르고
헌종은 후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김씨 천하를 후궁으로 맞이한다. 헌종은 경빈 김씨를 위한 보금자리로 즐거움이 오래가라는 의미에서 즐거울 낙, 착할 선, 낙선제를 지어준다. 야, 낙선제는 진짜 그 헌종의 헌신적인 사랑이 깃든 거 굉장히 로맨틱하다 그래야 될까요? 네, 헌신적 만화 소재로 써도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헌종이 정말 그 사랑했던 후궁인 경빈 김씨를 위해서 저거 파격적으로 궁궐 안에 동등 건물을 지어준 게 바로 이 낙선제 영역이에요. 네. 이 낙선제는 헌종의 사랑채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 경빈 김씨가 머물렀던 곳은 석복헌이라는 건물이고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할머니죠. 순원왕후 김씨를 위해가지고 또 수광제라는 건물을 지어줬어요. 축복이란 말 자체가 이제 하늘에서 그 복을 내려준다는 건데 가장 그때 받고 싶었던 복은 아들. 요 바로 그 후궁들이 결국 아들 낳은 그런 경우 대표적으로 정조가 그 수빈박 씨와 이 사이에서 순조를 낳았어요. 예. 그 건물이 집복헌인데 그것을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벤치마킹 해가지고 당신 또 아들을 낳으시오. 석복헌을 지어줬던 것이죠. 사실은 그 이게 창틀이나 문틀이나 이런 게 유심히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예. 아마 당시 그 청나라의 영향도 좀 받은 거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곳에 가실 때는 오히려 그런 이 담장이라든가 창틀, 문틀 이런 걸 좀 유심히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특히 헌종이 경빈 김씨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이제 지극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데요. 순화궁 첩초라 그래가지고 이 경빈 김씨의 궁호가 순화궁이에요. 저기에 보면은 그 어떤 옷을 했고 어떤 장신구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거의 왕비 대접을 했던 네. 그런 그 상황임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낭만적이네요. 집도 지어주고 막 그렇죠. 옷도 막 널 위해서 준비했어. 그래서 이제 옷을 착 해주고 그렇게 패셔니스타처럼 이렇게. 네. 만약에 이 경빈 김씨가 헌종의 기대대로 석복헌에서 정말 복된 아들 왕자를 낳았다면 조선의 역사가 달라졌을 지도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헌종이 그 경빈 김씨를 맞이했던 2년 만인 1849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경빈 김씨도 이렇게 왕이 돌아가시니까 결국 궁궐에서 나가서 사가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의외로 경빈 김씨는 오래 사셨어요. 77세까지.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단종의 왕비도 오래 살고. 보면 이상하게 그 왕이 일찍 승하시고 나면 그 왕비나 후궁들은 장수한다는 공통점이 예,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예외가 없이 다 들어맞네요. 낙선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낙선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경빈 김씨 이야기도 해야죠. 헌종 이야기도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장소예요. 그 짧은 관람 시간 안에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낙선제 이야기는 정말 역사 전월 그날 를 빌어서 네. 한편으로 특집으로 만들어도 될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건 저도 이제 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헌종이 사셨던 그 사랑채인 낙선제는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이 사시다가 아, 네. 영친왕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왕비 이방자 여사가 1989년까지 이곳에 사셨고요. 그 경빈 김씨가 사셨던 석복헌에는 결국은 조선의 마지막 왕비. 순종 효왕후라 그래가지고 이제 순종 황제의 비 이분이 이곳에서 사시다가 1966년에 돌아가셨고요. 또 이 대비 그 순원왕후가 사셨다는 그 수광제는 결국은 누가 여기에 사시냐 하면 고종의 막내딸 덕혜옹조가 결국은 그 1960년대 이곳에 돌아오셔가지고 귀국을 네. 하셔가지고 결국 1989년까지 이 수광제 경역에 사는데 정말 가장 그 애잔하게 하는 게 이분이 사실 좀 정신적으로도 네. 좀 힘드셨고 이러는데 일본으로 시집 갔다가 많이 네. 힘들어하시죠. 네. 그때 정말 정신이 조금 말짱했을 때 이 네. 낙선제에 대한 그리움을 쓴 글이 남아있어요.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왕전아 비전아 모두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예. 정말 짠한 정말 이 낙선제는 참 그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애틋한 그런 예. 건가요? 창덕궁이 이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황제가 사셨기 때문에 이제 대한제국의 멸망과도 이제 함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되죠. 그 대조전에 보면 이제 흥복궁이라는 부속 건물이 있는데 1910년에 이곳에서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려요. 예. 그리고 한일 합방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장이 되고요. 이제 일제하에 들어가서 이제 창덕궁의 고난 시기가 오는데 그 1917년에 이제 대조전하고 희정당이 다 화재가 나가지고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복원을 한 것이 아니고 경복궁에 있는 교태전 건물이 옮겨와서 대조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령전 건물이
옮겨와서 희정당 건물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희정당에 보면 양쪽 벽에 그 강자와 영자라는 것이 이제 벽돌 사이에 그 글자가 나타나죠. 합각에 나타나죠. 네. 예, 그런 현장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덕궁에서 이제 느낀 건데 그 일본에 의해서 막 유린되고 파괴되고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창덕궁의 그 정문인 이 도남문 앞에 지금은 이게 우리 그 도로가 있습니다. 율곡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창덕궁하고 이 종묘가 함께 연결된 공간이에요. 근데 이때가 어떤 의도인지 뭐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이고 창덕궁은 조선을 대표하는 궁궐이니까 아마 이 맥을 뭐 끊겠다라는 이런 의도도 있었던 거고 이 일제시대 창덕궁 궁궐도 뭐 대부분이 훼손이 돼가지고 흘려지는 그런 또 비운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제 건물의 양이 그렇죠. 지금은 뭐 그 동굴도 아까 나온 그 1800년대 초에 그려진 그 그림과 비교해보면 뭐 한 30%에서 40%밖에 안 남아있어요. 많이 훼손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재빨리 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복원 작업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까지도요. 창덕궁 같은 경우는 대체로 199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이 이제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록이 되고 나서는 뭐 내외의 관심도 커지고요. 그런 그 과정들이 앞으로 창덕궁이 더욱더 이제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찾아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율곡로가 지하 터널처럼 그렇게 되고 위쪽을 이제 복개를 한다고 해요. 공사하고 있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되면 이제 종묘와 참궁궐의 모습을 종묘까지도 이어져요 전부. 그래서 이제는 창덕궁, 창경궁. 남쪽의 종묘까지 완벽하게 이어지는 모습 그날을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네. 자 역사전을 그날 조선 왕실의 희로애락과 또 숱한 그 영역의 역사가 담긴 창덕궁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의 소회는 내가 선정한 창덕궁의 백미입니다. 이 창덕궁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얘기 나누시면서 느낀 곳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가셔서 현장 인증샷을 찍어주시고 또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 사진은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세계유산 특집 4부 세계기록유산인 승정원 일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 드디어 규장각 사진을 찍었습니다.